서바이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평가 입학 시험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사실 오늘 본 모든 무대 중에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 아 너무 귀여운 2학년 친구들. 아 어머 세상에나. 완전 귀염상들이에요. 귀엽고요. 키가 작아요. 같은 나이입니다. 다들. 언니 얘가 나 놀려요. 야. 언니! 언니! 야! 언니! 우리 애기 놀리지 마! 맞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김리원입니다. 아빠! 오! 아주 좋아! 성격이 어릴 때부터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말도 없는 편이었는데 그 성격을 고쳐보자 라고 해서 연기학원에 가게 됐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이돌이란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yeah, yeah. Hey! Hey! Yeah, yeah! Yeah, yeah! Let's kill this love! Yeah, yeah, yeah! Yeah!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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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와. Let's kill this love. 너네는 아주 잘하고 있네. 정말 리원이는 네. 처음에 너무 귀엽다가 네. 갑자기 노래 바뀌면서 돌면서도 그 표정이 이거는 다들 잘하는데 또 거기는 또 네가 정말 너무 정말 킬이야 킬 킬. 아 감사합니다. 영채는 그 와 내가 얘를 왜 진작 못 봤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한 친구거든요. 너무 잘하고 뭐 한 명 한 명의 능력치도 너무 뛰어난데 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꼭 입학해서 다시 만나요. 네. 알겠어요. 자 무대로 올라갑니다. 와. 어디 가요? 여러분 파이팅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 너희들이 더 커. 쭉쭉 올라가자. 자, 반가운 설렘 씹어 먹자. 씹어 먹자. 귀여워. 어디 가요? 아니 이거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예전 같겠지만 you're my own girl. Look at me, look at me.
누가 더 그가 your smile 누가 you are 내 이름을 흐르게 하면 so sorry 누가 you are 어떻게 에이스팀이라고 선택받는데 이유를 너무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게 보여진 건 이 팀의 팀워크를 영채 학생이 거의 대부분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걸그룹에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 너무나 필요한 존재. 이 팀은 전반적으로 되게 라이브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듣는데 막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 그런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학생의 득표수 2표, 3표를 받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승은아 잘했어. 잘했어 승은아. 네. 4명의 학생이 입학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를 들어오세요. 지금 한참 연습도 하고 있을 텐데 연습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다 너무 예쁘고 막 착하고 되게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초보 연습생이니까 기도 좀 줍고 그래갖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연습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약간 좀 초라해 보였어. 그래서 우리 서진이 예서 한번 해볼까요?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 나나나나나 like 나나나나 우리 사이 별 따위 있을 리 없는 걸 살짝 설렜었나 나나나나 살짝 설렜어 난 나나나나나 우리 너의 어느 날 사라진 거야 만남게 됐다면 난 어쩔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얼굴이 찌푸렸지만 너에겐 얘기 못해 절대로 살짝 설렜어 난 살짝 설렜어 난 그럴 일 없지만 살짝 설렜어 난 아이 아니, 꿋꿋하게 너무 귀여워 꿋꿋하게 살짝 설렜어 난
아, 이 정도 갖고는 근데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지. 이 정도 갖고는 근데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지. 왜냐면은 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 그걸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몰랐고 문장은 당연히 안 맞았고 뭐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 지금. 오늘 춤추기 전에 어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완벽했었거든요. 근데 재준 쌤이 있으시고 또 리사 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앞에서 춤추니까 제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조금 아쉬웠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무대 올라가려면 진짜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알아나 봐. 언니 소망 아니에요? 아니 정말 저 저렇게 나오면 너무 망신스럽잖아. 잘하면 진짜 반전인 거 그렇지. 2학년 김서진, 김예서 학생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 무대에 대한 심사평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수현 선생님. 이 문이 열렸을 때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혹시 소리가 안 들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오늘 본 모든 무대 중에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문이 못 열려서 저희가 못 만난 친구들이 맞아. 있잖아요. 꿈을 정말 가지고 노력하는 이제 친구들을 평가하는 자리이고 사실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저는 누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화가 나네요. 네.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의 득표수 보여주세요.
두 학생 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연습하고 싶어.